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17과를 함께 공부합니다. 17과,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17과에서는 우리가 운영으로는 으나마나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 그래요를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컴퓨터 고장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7과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우와 나우카 씨의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보나마나 또 늦잠을 잤을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늦잠 잤죠? 미안해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아, 맞다. 상우 씨가 컴퓨터 천재인 걸 깜빡했어요.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컴퓨터를 수리해 준대요? 수리 신청이 밀려서 다음 주쯤에나 될것 같대요. 이번 주에 발표도 있고 컴퓨터 쓸 일도 많은데. 그럼 제 컴퓨터라도 쓸래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저는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번에는 으나마나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으나마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으나마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나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으나마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장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서 세차를 하나마나였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자동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차를 해요. 세차를 해요. 자, 세차를 하면 자동차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세차를 하고 난 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다시 자동차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세차를 하기 전과 세차를 하고 난 후의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세차를 했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전과 후의 결과가 같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으나마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서 세차를 하나마나였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 읽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책을 읽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 읽으나 마나예요. 책을 읽었지만 그 행동을 했지만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의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으나마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 읽으나 마나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영화는 인기가 많은 영화라서 극장에 가보나 마나 영화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가보나 마나 형태로 사용이 됐어요. 자, AV, 아, 어, 여, 보나마나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영화는 인기가 많은 영화예요. 그래서 극장에 가면 영화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인기가 많아서 영화표가 다 매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표가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아어여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아어여 보나마나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영화는 인기가 많은 영화라서 극장에 가보나마나 표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극장에 가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분명히 영화표가 없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상우 씨는 보나마나 늦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우 씨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상우 씨는 자주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아마 늦잠을 자고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우 씨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나마나 늦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는 어떤 의미예요? 네, 자, 틀림없이 분명히 상우 씨는 늦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상우 씨는 보나마나 늦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은하마나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문장을 한번 더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켜나 마나예요. 네, 여러분, 에어컨을 켜다. 켜다가 있네요. 자, 우리 다 앞에 자 받침이 있어요?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자, 우리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나, 마나를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여러분, 시원해질까요? 네,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아마 더워서일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시원해질까요? 네, 시원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켜기 전이나 켜고 난 후나 결과가 같아요. 더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켜나 마나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먹으나 마나예요. 자, 우리 여기 먹으나 마나예요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먹으나 마나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먹다 AV가 있어요. 자, 다 앞에 뭐가 있어요? 네, 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받침이 있네요. 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은하마나를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먹다는 먹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먹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돼요. 하루에 세 번, 식사 후 30분 후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감기가 낫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먹으나 마나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죠? 네, 약을 먹었지만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의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은하 만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 만화는 보통 V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은하 만화는 AV와 함께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있다 이 표현, 이 있다는 은하 만화와 함께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있다도 여기에 받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있으나 만화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 만화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은하 만화 앞에는 부정 표현과는 같이 쓸 수 없어요. 네, 만화, 은하 만화에서 이 만화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아니나 못 이런 부정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봅시다. 먼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지만 자주 고장이 나서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있다는 있으나 많아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여기 있다에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은하 만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의미예요? 네,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났어요. 자주 고장이 나서 청소할 수 없어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기는 있지만 자주 고장이 나서 있으나 마나에요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때요? 결과가 같아요. 있어도 내가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기가 없을 때에도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은하 만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볼게요. 그 사람은 요즘 너무 바빠서 부탁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부탁하다. 부탁하다. 자, 여기 앞에, 다 앞에 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배웠죠? 네, 나 많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은 요즘 너무 바빠서 부탁 하나 많아요.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할 거예요. 부탁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기 전이나 부탁을 하고 난 후나 어때요? 결과가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은하 만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여러분, 자, 운동하다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운동 하나 많아요. 자, 여기 받침이 없어요. 자, 운동 하나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운동 하나 많아요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은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운동을 하기 전의 결과,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하고 난 후의 결과가 어때요? 같을 거예요. 살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운동을 하나마나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비누 없이 손을 씻으면 씻다, 비누로 씻으세요. 여러분, 우리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 되죠? 그런데 비누 없이 손을 씻으면 어떨까요? 네, 손이 깨끗해질까요? 네, 아닐 거예요. 그래서 비누 없이 손을 씻으면 자,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씻으나 마나니까 비누로 씻으세요. 네, 자, 씻다에 받침이 있네요. 네,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은하마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비누로 씻으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네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우리 배운 이유 표현 니까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줄리앙 씨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하다 한 시간 후에 하세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는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네,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전화하다, 여러분, 다 앞에 하가 있네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전화 하나만 하니까 한 시간 후에 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받침이 없으면, 자, 우리 나만아를 쓴다고 배웠어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의미예요? 네, 줄리앙 씨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해요. 하지만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후에 하세요. 전화 하나만 하니까 한 시간 후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휴대폰이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쓰세요. 네,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고쳐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휴대폰이 하도 오래되어서 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치나 마나예요. 자, 휴대폰이 하도 오래되어서, 하도 아어여서는 어떤 의미예요? 네, 너무 오래되어서 고치나 마나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오래되면 고쳐도 잘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전이나 고치고 난 후나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고치나 마나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았어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수업 시간에 어때요? 졸려요. 그래서 우리는 졸아요. 여러분 어떻게 졸아요? 꾸벅꾸벅 이렇게 졸죠.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 졸면 수업을 커피라도 마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우리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졸면 수업을 들으나 마나니까 커피라도 마시는 게 어때요? 여러분, 수업을 듣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졸면 수업을 들으나 마나예요. 자, 여기 받침이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으나 마나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디귿이 으와 만났어요. 으와 만났어요. 자, 그럴 때에는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듣다는 으나 마나와 만나면 들으나 마나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있죠?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수업을 들으나 마나예요. 들으나 마나였어요. 그러니까 커피라도 마시는 게 어때요? 라고 친구가 제안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봐서 영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극장에 갔는데 다른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생각하느라고, 고민을 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가 끝난 후에 그 영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네,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 자, 여러분,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영화를 보나 마나예요. 자, 영화를 보다. 자, 받침이 없을 때 우리 나 마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는 그 영화의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보세요. 계속 문제를 한번 볼게요. 휴일에는 길이 많이 막히겠죠? 여러분, 길이 막히다 무슨 의미예요? 네, 길에 자동차, 차가 많아요. 길에 차가 많으면 여러분, 그 차가 앞으로 갈 수 없겠죠? 길이 많이 막혀요. 보통 휴일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차를 타고 놀러 가요. 그래서 휴일에는 길이 많이 막히겠죠? 라고 추측하면서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휴일이라서, 자, 우리 지금 집에 있어요? 지금 길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에 가보나 마나 길이 막힐 거예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보나 마나 길이 막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내일 축구 경기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라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해요? 네. 자, 내일 우리나라와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가 이길지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여러분, 보나 마나, 보나 마나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요. 아마 축구를 잘하는 나라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기를 보지 않아요. 아직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나 마나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이번 강에서는 지 그래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 그래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 그래요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대화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네요.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잠을 자지 그래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은 어제 잠을 못 자서 지금 피곤해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자, 그 사람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잠을 자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대화를 볼게요. 내일 면접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내일 면접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면접이니까 정장을 입지 그래요? 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추천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 그래요는 언제 쓰는 표현인지 이해가 됐나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걱정을 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제안해요. 추천해요. 권유해요. 그럴 때 지 그래요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 형태로 지 그랬어요는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볼까요? 지 그랬어요는 상대방이 이미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한 행동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뭐 하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화를 한번 볼게요.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일에 집중할 수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나왔는데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몸이 아프면 회사에 안 나오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회사에 나오지 말고 쉬지 그랬어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한 이 방법이 더 좋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대화를 같이 볼게요. 주말에 집에만 있어서 심심했어요. 네, 여러분,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심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지나간 과거 주말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왜 전화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행동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더 좋았을 거예요. 라고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 그랬어요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지 그랬어요를 쓰는지 잘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사지 그래요. 네.
자, 지금 옷가게에서 아니면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사지 그래요 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사다. 사다. 자, AV예요. 자, 우리 다 앞에 사다. 사가 있어요. 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침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 그래요를 쓸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밖이 많이 추운데 두꺼운 옷을 입지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얇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밖이 많이 추운데 두꺼운 옷을 입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그 사람에게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입지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입다는 AV예요.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받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지 그래요를 쓸수 있어요. 우리 그래요의 과거 형태, 지 그랬어요도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지 그랬어요를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영 씨가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그래요. 네. 친구가 고민하고 있어요. 전공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지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그래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럴 때 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행을 가지 그래요 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한국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자, 우리는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지 그래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네요. 여러분, 심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게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원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네, 공원 산책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라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있네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지 그래요를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요즘 중요한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서 큰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네. 기억이 어때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서 큰일이에요.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주 잊어버리면 그러면 자 어떻게 여러분 대화를 완성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일을 메모해 놓지 그래요. 네. 중요한 일을 메모해 놓으면 자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연습을 잘했어요. 우리 조금 더 지 그래요를 연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다섯 명 친구들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을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먼저 줄리앙 씨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줄리앙 씨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찾지 그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회사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친구는 리사 씨예요. 자, 리사 씨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아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걱정,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리사 씨에게 좋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 친구를 사귀지 그래요? 네. 한국 친구를 사귀면 한국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리사 씨에게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한국어 수업을 듣지 그래요. 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듣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한국 뉴스를 매일 보지 그래요. 네, 한국 뉴스를 매일 보면 어때요? 듣기 실력도 좋아지고 또 많이 들으면 말하기 실력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리사 씨에게 한국 뉴스를 매일 보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 이야기 리사 씨인데요. 리사 씨가 지금 뭔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돈을 쓸 일이 많아서 용돈을 다 썼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그런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요. 돈을 다 썼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그래요. 그런 의미죠. 네, 친구한테 돈을 빌리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어때요? 여러분 좋은 방법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수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수원 씨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즘 불면증에 걸려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여러분, 불면증이 뭐예요? 네, 불면증은 밤에 잠을 자고 싶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 없는 병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수원 씨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안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어요? 네, 저녁에 운동을 해보지 그래요. 네, 운동을 하면 어때요? 조금 피곤해지니까 저녁에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제안했네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잠이 안 오면 조용한 음악을 듣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잠이 안 오면 한국어 공부를 하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지 그랬어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해 볼게요. 먼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녁에는 보통 길이 많이 막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많아서 길이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니까. 네. 자, 여기 니까를 사용해서 네,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지하철을 타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내 생각에는 그 시간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중간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네요. 자, 친구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봐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을만 하네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뭐라고 바꿀 수 있죠? 네, 예습과 복습을 하지 그랬어요 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한 좋은 방법.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어제 혼자 이사를 해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왜요? 어제 혼자 이사를 해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많이 힘들겠네요. 혼자 이사했어요? 저한테,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하는데 기차표가 매진되었어요.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해요. 명절에 고향에 가려면 지방이 고향인 사람들은 기차표를 미리 예매해야 돼요. 그런데 기차표 예매가 어때요? 시작되기가 무섭게 매진이 되었대요. 다 팔렸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난 후에,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절에는 빨리 매진이 되니까, 자,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미리 예매해 놓지 그랬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때요? 좋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예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미리 예매해 놓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잘안 오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많이 마시지 말지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에는 뭐뭐 하지 말지 그랬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뭐 하지 말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지 그래요와 지 그랬어요를 같이 연습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3강에서는 우리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16과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17과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보나마나 또 늦잠을 잤을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늦잠 잤죠? 미안해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아, 맞다. 상우 씨가 컴퓨터 천재인 걸 깜빡했어요.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컴퓨터를 수리해 준대요? 수리 신청이 밀려서 다음 주쯤에나 될것 같대요. 이번 주에 발표도 있고 컴퓨터 쓸 일도 많은데. 그럼 제 컴퓨터라도 쓸래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저는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상호와 나우카 씨의 대화를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예요. 나우카가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가 뭐예요? 1번, 늦잠을 자느라고. 2번,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3번,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느라고.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느라고가 정답이에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 수리는 언제 끝나요? 1번, 이번 주. 2번, 다음 주.
3번, 다음 달. 네, 여러분, 몇 번이지요? 네, 정답은 2번, 다음 주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3번 문제입니다. 나우카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1번, 발표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2번, 컴퓨터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3번, 상우가 발표 준비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발표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가 정답이에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어휘를 배워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는 컴퓨터 고장과 관련 있는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고장나다. 고장나다는 기계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고장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우리 전화를 하지요.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어때요? 전화할 수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네. 화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고장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N, E가 고장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뭐가 고장나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컴퓨터가 고장나다, 또 라디오가 고장나다, 우리 휴대폰, 휴대폰이 고장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문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세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쳤나요? 네, 선생님은 컴퓨터를 직접 고칠 수 없어서 서비스 센터에 맡겼어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왜 맡겨요? 네, 서비스 센터에서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줘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을 고쳐요. 수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수리하다. 무엇무엇을 을 수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을 고쳐요. 그럴 때 우리는 수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noun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어떤 단어들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를 수리하다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컴퓨터 말고 전자제품 중에서 뭐 에어컨이 고장나다, 뭐 냉장고가 고장나다. 고장나다, 고장난 물건을 우리 수리해요. 네, 자, 그런데 컴퓨터나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전자제품들이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뭐 냉장고, 휴대폰을 수리해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어때요? 고쳐요. 그럴 때 우리 수리하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 말고도 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를 수리하다. 우리 자동차, 자동차가 어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고장 났어요. 그럴 때 우리 자동차를 수리해요. 자동차.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비가 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집 안에 빗물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집을 수리해야 돼요. 집을 수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고칠 때에는 수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옷이나 신발 그리고 가방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어요. 문제가 생겨서 고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무엇을 수선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선하다. 나온 을을 수선하다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앞에 수선하다 앞에 올 수 있는 나온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옷을 수선하다. 네, 옷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옷을 수선해서 입을 수 있어요. 옷이 너무 커요. 작아요. 나한테 옷을 맞게 고쳐서 입을 수 있죠? 그럴 때 수선하다를 쓸 수 있어요. 또 우리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수선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를 같이 볼게요. 수리비. 여러분 수리비에서 이 비는 무슨 의미예요? 네, 어떤 것을 하는데 드는 비용, 어떤 것을 하는데 드는 돈을 비라 그래요. NB. 자, 수리하는데 드는 돈을 우리는 수리비라고 해요. 자,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네, 여러분 수리는 보통 무료로 할 수 없지요. 수리를 해주는 대신에 우리는 수리비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수리비가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수선하다 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했어요. 수선하는데 드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수리비, 수선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컴퓨터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판. 여러분, 자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과제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글씨를 쳐야 돼요. 글씨를 치는 곳을 바로 자판이라고 해요. 글씨를 치는 판을 우리는 자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컴퓨터 자판을 눌렀는데 화면에 글씨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고장이 난 거예요. 컴퓨터 자판을 누르다 자판을 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판을 글씨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판을 아래로 눌러야 되죠? 자판을 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어휘예요. 다운되다. 다운되다는 컴퓨터가 멈추다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휘를 잘 배워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사용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을 같이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상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보나마나 또 늦잠을 잤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우 씨와 나오카 씨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우 씨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해서 나오카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카 씨가 늦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나마나 또 늦잠을 잤을 거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은하마나를 같이 공부했어요. 보나마나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네, 우리는 지금 나오카 씨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카 씨 집에 우리가 가보나마나,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분명히 나오카 씨는 또 늦잠을 잤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나오카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상우와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자주 이렇게 늦고 또 늦잠을 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상우가 나오카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늦잠 잤지요? 조금 상우 씨가 화가 나서 이렇게 나오카 씨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나오카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미안해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여러분, 우리 전에 배웠어요. 고장나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여러분,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어요. 네, 늦은 이유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우 씨가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네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카 씨가 지금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오는 것보다 상우 씨 생각에는 자기한테 전화하지 그랬어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카 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우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컴퓨터를 조금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카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 맞다. 상우 씨가 컴퓨터 천재인 걸 깜빡했어요. 네, 여러분, 천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능력,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재는 누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할 수 있지요? 네. 또 천재 음악가도 있어요. 천재 음악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음악가.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베토벤이나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가 천재 음악가예요. 천재 화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천재 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피카소 이런 화가가 천재 화가죠? 네. 그런데 상우 씨가 컴퓨터 천재인 걸 깜빡했어요. 상우 씨가 진짜 천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상우 씨가 컴퓨터 천재인 걸 깜빡했어요. 잠깐 잊어버렸어요. 이런 의미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우 씨가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N은 무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은 무슨 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우카 씨가 상우 씨한테 컴퓨터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상우 씨는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N은 무슨 N이 보통 오는데요. 자, 이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할 때 우리는 N은 무슨 N을 쓸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칭찬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 칭찬받았을 때 어떻게 말해요? 네, 자기를 조금 낮춰서 그렇지 않아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게 자,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컴퓨터를 수리해 준대요? 언제까지 컴퓨터를 수리해 준다고 해요? 고쳐 준다고 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상우 씨가 나우카 씨한테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자, 수리 신청이 밀려서 다음 주쯤에나 될 것 같대요. 여러분, 여기 N2가 밀려서 나온 2가 밀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밀리다의 의미는 하지 못한 일, 어떤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쌓였어요. 쌓였어요. 그럴 때 우리는 N2가 밀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숙제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지 않으면 숙제가 밀려요. 네. 우리 수업을 듣는 이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는 없겠죠? 숙제가 밀리다. 또 우리 집안일도 어때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집안일 오늘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내일도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집안일이 쌓여요? 집안일이 밀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수리 신청이 밀려서 지금 나우카 씨와 같이 고장난 컴퓨터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리 신청이 밀렸어요. 밀려서 다음 주쯤에나 될 것 같대요. 이번 주에 발표도 있고 컴퓨터 쓸 일도 많은데 자, 여러분 나우카 씨는 지금 무엇을 걱정해요? 네, 컴퓨터 쓸 일이 많아요. 발표 준비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상우 씨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 컴퓨터라도 쓸래요? 네, 자기 컴퓨터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우카 씨는 컴퓨터, 자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우 씨가 컴퓨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우 씨 컴퓨터가 제일 어때요? 상우 씨의 컴퓨터를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컴퓨터라도, 그럼 제 컴퓨터라도 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우 씨는 아주 어때요? 네, 멋있는 사람이네요. 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카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다시 한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고 있네요. 제가 상우 씨 컴퓨터를 써도 돼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저는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당분간. 당분간은 어떤 의미예요? 네, 앞으로 얼마 동안,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분간은 1시간이나
몇 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는 쓸 수 없어요. 적어도 며칠, 몇 주, 몇 달이 되어야 우리는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상우 씨는 나오카 씨를 위해서 자기 컴퓨터를 어때요? 빌려줄 정도로 어때요? 나우카 씨를 아주 잘 생각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화를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더 말해봅시다를 같이 공부해봅시다. 자, 우리 대화를 함께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방학 때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방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and 은는 무슨 and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nd 은는 무슨 and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할 때 우리는 and 은는 무슨 an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and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는 은 무슨 and 은 무슨 a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어요. 못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느라 못 갔어요. 왜 여행을 못 갔어요? 일을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 이유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대화를 볼게요.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장학금은 무슨 장학금이에요? 3급도 어렵게 왔어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할 때 N, 은는 무슨 N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 N에도 여러분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을 때 은 무슨 이렇게 사용해서 장학금은 무슨 장학금이에요? 상급도 어렵게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나우카 씨가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네요. 나우카 씨가 노래하는 것을 들은 후에 자, 나우카 씨에게 이 사람이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니까 나우카 씨는 이렇게 말해요. 가수는 무슨 가수예요? 아직 잘 부르지 못해요. 자, 나우카 씨는 자기가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수처럼 잘 부르지 않아요. 라고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고 있네요. 자, 여기 앞에 N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여러분, 받침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쓸 수 있죠? N은 무슨 N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나우카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잘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더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자, 대화예요. 어제 생일이었죠? 생일 선물은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상대방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문장을 보세요. 친구도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어제 생일이었죠? 생일 선물은 많이 받았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자,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친구도 못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대화를 또 들어볼게요.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수요일이에요.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할수 있죠? 네.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 대화를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세요. 지영 씨는 요리사처럼 음식을 잘하네요. 네. 지영 씨가 만든 음식을 먹은 후에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리사는 무슨 요리사예요? 맛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사처럼 요리를 아직 잘 못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지영 씨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은는 무슨은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그 칭찬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요리사는 무슨 요리사예요? 네. 가수는 무슨 가수예요? 라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칭찬했을 때 오늘 배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잘 사용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